보여드릴 집은 2856 파머에 있는 LA에 있는 집입니다. 문을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이렇게 베드룸이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집이 얼마나 레이아웃이 오픈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여기 보이는 이 공간은 다이닝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고요. 그 옆에는 파이어플레이스와 테레비를 걸어서 쓸 수 있는 리빙룸이 있고요. 이쪽 벽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밖을 볼 수 있는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어요. 저쪽에 보이는 공간은 이제 다 베드룸이고요. 지금 이 공간은 제가 이제 들어왔던 문과 키친인데요. 스툴을 놓고 바스토를 놓고 카운터탑을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요. 이 키친의 장점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창문이 많다는 게 또 빛이 잘 들어오고 스트릿이 보여서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캐비넷과 카운터탑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굉장히 예쁘게 인스탈레이션이 되었습니다.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조그만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. 조그만 화장실이 아니네요. 이거는 굉장히 큰 화장실인데 풀 샤워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대문을 거쳐서 베드룸을 지나가게 되면 왼쪽에 베드룸 하나, 그리고 여기도 역시 뷰가 굉장히 좋죠. 클로젯,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마스터 베드룸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또 모델 베드룸. 여기 또 화장실과 풀 베스입니다. 여기도 탑이 있고요. 옆에는 또 워킹 클로젯, 굉장히 스페셜한 클로젯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빛이 굉장히 이 집에는 잘 드는 게 특징이에요. 여기 보시면 창문도 바로 천장 밑에 또 있죠. 그리고 한쪽 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윈도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탁 트이고 밝은 게 정말 이 집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건축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드센추리 스타일이고요. 이런 컨셉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,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집의 디자인입니다.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큰 공간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패밀리 룸이나 오피스나 아니면 뭐 베드룸으로도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. 옆으로는 이렇게 또 아주 큰 베드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샤워, 그리고 바닐리,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죠? 밖으로 나가면 이제 가라지와 이렇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잘 보셨나요? 또 요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말했네요. 이쪽으로 나가면 또 차 쪽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좀 바쁘다 보니까 노이즈가 조금 있는데요. 이렇게 액세스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오늘 잘 보셨나요? 이 집은 2856 파머입니다.